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오후에 갑자기 긴슨과 미세스 M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Easy라고 하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녹화 기준으로 4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자, 이 비디오는 제가 살짝 봤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긴슨과 미세스 M이 주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역을 맡은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제가 이거 댓글을 보니까 알 수 있었는데 다미수나? 라고 되어 있는 이 유튜버 커플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긴슨과 미세스 M의 대역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래퍼 본인이 나서지 않고 뮤직비디오에 다른 배우가 래퍼 역할을 대신하는 비디오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예, anyway. 그러면은 저도 이거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좀 저의 여러 가지 느낌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슨과 미세스 M의 Eas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맞아요. 이거는 피자아웃에 PPL이 있다는 거. 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스니커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발부터 보게 됐어요. 이 여자분이 신은 게 저거 MBC 덩크아이죠? MBC 덩크아이. 블랙이죠? 이거 초판으로 처음에 나온 처음 콜라보된 신발이죠? 저 굉장히 리셀가가 비쌉니다. 오. 비트 좋은데? 오. 이렇게 이런 얼굴로 이렇게 도판 목소리가 나오는 걸 대신 연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무슨 신발을 본 것 같은데? 이걸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를 알겠다. 이거 유명한 성인 사이트의 로고죠. 그렇지만 이게 요즘에 스트릿 패션에서 약간 하이판 로고라고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커스텀 했네. 오. 아, 피자 먹고 싶네. 저 저녁도 안 먹었어요, 지금. 저는 미세스 M의 벌스가 되게 좋은 게 이분은 그루브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벌스를 들으면 되게 레이백하면서도 세련되게 벌스를 만드는 것 같아서 듣기가 좋아. 오우. 근데 장난감 물총으로 저러니까 되게 재밌다. 오. 지금 이분들 조커 분장한 거죠? 그런 거 같은데? 나 이런 게 좋아. 전혀 격양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벌스를 들어가는 거. PPL이 나오네요. 피자옷. 두 사람이 까메오야, 오히려. 피자옷 직원들이야. 피자옷 먹고 싶다. 오히려 요즘 잘 안 쓰는 훅에 DJ 스크래칭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저는 더 이런 게 멋있어요. 오스쿨적인 바이브도 있는 거. 괜찮은데 이거?
뭐야? 아, 이 여자가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방에서 턴 걸 가지고 경찰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갖고 가겠다 그 뜻인 거야? 아. 오히려 주연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카메오로 빠지고 대신 대역이 래퍼로서 연기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너무 재밌네. 아, 저는 이 곡이 좋은 이유가 긴슨의 높은 목소리도 좋고 미세스 M의 그 차분하면서 그루비한 벌스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거야. 이게 괜한 이렇게 듀오가 아니라니까요. 상호보완적인 게 있으니까 들으면서도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 라면도 왜 순한 맛이 있고 매운 맛이 있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훅에 스크래치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느낌이 더 살아. 세련된 느낌이 더 난다는 거죠.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아까 여자분은 MVC 나이키 덩크하이를 신은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 반면에 그 남자 배우분은 처음에는 검은색에 주황색이 들어가서 그 고가의 에어포스 원이 있거든요. 브이론 포스라고. 그거 느낌인 줄 알았지만 딱 보니까 예, 성인 사이트 그거 로고를 커스터마이징 한 거였어. 저는 그거에서 약간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듀오의 음악들을 몽골이 팝을 찾으면서 계속 이렇게 들어봤는데 좋은 곡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소개한 곡들도 있지만 소개하지 않은 곡들도 좋은 곡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자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는 두 사람의 목소리나 스타일들이 상호보완적이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잘 맞아요. 한 명이 맨스면 한 명이 비머인 거예요. 약간 그런 역할들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어.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느낌을 주는 듀오? 팀? 그런 음악들을 좋아해요. 저는 이 곡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